거진 잎이나 말라버린 나무와 같아서 생기를 아직 범한다. 사람의 마음이란 떠돌떠라 멈춘 힘그름 사이 솔개가 원을 그리어 유유히 나간다. 그러다가 고인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한가히 있는 듯이 언제나 늠름한 기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 남의 결정을 비판할 때는 너무 엄해서는 안 된다. 비판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리고 남을 지도할 때는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. 지도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의 정도에 맞추어야 한다. 못내고 교만한 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. 이 허세를 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. 욕망이나 타산 모두 미혹된 마음이다. 미혹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. 대지는 우리에게 무심을 가르치네. 청사는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고 바다는 우리에게 평등을 가르치네. 나고 죽는 고통을 언제나 빛을 쏘냐. 삼독을 흠복받고 오용락 벗어나서 가도 가는 것 없고 살아도 산